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었는데 이쪽에서 히터가 나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히터 켰습니다. 상쾌하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초하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 탈 수가 있나? 1인이야, 1인. 진짜. 이거 근데 2인은 못하겠다. 우리랑 아리랑 코스, 2코스 걸어봤습니다. 핫초코 한잔하겠습니다. 거제도에 출주한 형님을 만나러 간 뚝지 부부. 이런 방파제 쪽으로 왔거든요. 2시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이다. 혜택이 전으로 됐나? 이래서 꽝조사구나. 꽝을 띠라 하더라. 조사에다가 뿔을 붙이라 하더라. 조사뿔. 자기 입을 건다. 오빠, 자기 입을 건다. 낚시 바늘을 자기 입에 걸더라. 자기가 먼저 걸어보는 거 아니야? 뭔데, 뭔데? 괜히 별명이 꽝조사가 아니다. 꽝친 세 사람은 밥이나 먹기로 한다. 닭갈비 한번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은 먹어도 되겠는데. 먹었으니까 조금만 잠시 뒤로 밀어봐봐라. 젓가락도 뜯지 않고 들이대는 뚝딱이. 오뎅, 양념 오뎅 하나 먹겠습니다. 맛있다. 닭갈비입니다. 와, 맥주다 맥주. 클라우드 제로. 이런 뷰에서 잘 먹고 갑니다. 이제 전망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멋진 전경이 보상이다. 황금 불상 지나서 바다를 보며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데 안쪽에서는 지금 새는데 없는 것 같아. 맞네. 똑똑똑똑 하루 종일 떨어지는 거라. 팔팔 새진 않는데. 새는 곳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결국엔 수리해야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뽀글뽀글 물 끓는 소리 있잖아. 그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라. 진짜. 결국에는 수전, 청소통, 뭐, 보일러 다 고장이 나 있네. 다 고장이 난 걸 샀어. 어쩔 수 없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다. 싼 게 비지떡이다.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새로운 문제가. 이제 6시 40분이고요. 여기가 거창 휴게소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전기포트를 하나 새로 샀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받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나 둘 장만한다. 정수기도 샀거든요. 오프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11도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됐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뚝지 부부. 영하 4도의 위험. 창문이 다 얼었습니다. 거창 전통시장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쪽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8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윗반찬 나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다. 이거는 안뽕이라고 합니다. 안뽕이 사실 무슨 부위인지는 잘 모르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하다. 잘 몰라도 먹고 보는 뚝딱이. 피순대도 처음이다. 자, 일단 새우젓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김치도 샥 올라가고.
시원하게 죽이는데. 정말 개뜨겁다. 아, 감사합니다. 자,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엄청 뜨끈하게. 아. 피순대. 여기 수제 어묵도 있고. 선지랑 뭐가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겠나. 먹으니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어요. 순대 느낌도 나면서 선지 느낌도 나면서. 소피와 돼지피 차이 아닌가? 아, 돼지피야 이번에는? 아, 그래서 순대 맛이 났구나. 순대에 돼지피를 넣잖아. 보기에는 그 부분 진짜 대단했는데. 아, 보고 보니까 약간 익숙한 맛이. 맞아. 당면 없는 순대. 오미자 사서 가자. 오미자 어디 해 먹을 수 있지? 아. 오, 미자야. 무명은 아재개그 중독자다. 일단은 남원 쪽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서 유명한 명문제가 가서 빵을 털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명문제가입니다. 구운 생크림 꽈배기. 이것도 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하고 팥빵. 아, 저희가 1시, 여기가 1시 30분에 빵이 나오는데 대기가 없이 섰습니다. 와. 자, 이렇게 명문제가 사서 나왔습니다. 자, 해남에 도착을 했고 해가 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역시 노을은 서해다. 다음 날 아침. 서해지만 아침 해가 뜬다. 자, 여기는 남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침입니다. 서해 아침. 명문제가 남해에서 유명한 남진에서 유명한. 아, 여기는 해남입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가까운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아침 식사를 해볼 건데요. 저는 남원에서 유명한 명문제가에서 빵을 어제 샀거든요. 먼저 아침을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생크림 꽈배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크림에 카스테라를 묻혔네. 카스테라 가루. 설탕 묻힌 것보다 훨씬인데 튀긴 게 아니고 구우신 것 같아. 구운 까베기라고 돼 있더라고.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네. 오. 와, 하나는 꽝이네. 맛있다. 황치즈 카스테라까지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위에 꿀이 있습니다. 냄새는 황치즈 치즈팡. 소금입니다. 서해랑길 이 코스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구 길 한가운데 누가 사시는 것 같습니다. 계세요. 똑똑. 직권 행사 중인 거. 이 직권 행사. 진흙길이 나왔습니다. 진흙길 가볼게. 나도 따라갈게. 4분 해야 된다. 4분 안 된다. 응, 4분 안 돼. 베를린 알자. 어느 나라 도시고. 독일. 베를린 가면은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더라고. 왜? 배 늘리니까. 아니, 베를린이 독일 수도. 아~ 비가 한 시간 동안 안 내리면.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린다고? 모르겠는데. 추적 60분. 아~ 3월 달에는 대학생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대. 왜? 대강하니까. 아~ 아재개그 중독은 약도 없다. 자, 여기 종자 하나 나왔는데 여기서 잠시 쉬다가 가겠습니다. 나머지 빵을 먹으며 한숨을 돌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그런 느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보자마자 탁 이뻐야 돼. 그러니까 해남이 또 배추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어? 여기 감옥에 갇혔으나? 다 탈출한 배추들 감옥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버스를 타기로 한다. 왔다. 기차인 줄. 기사님 화산도 가나요? 네. 현재 시간이 2시 10분이거든요. 2시 25분입니다. 아직도 버스가 안 오고 있는데 3시 41분입니다. 내 생각엔 2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3시간이나 환승 버스를 기다린 두 사람. 결국은 붕어빵의 힘을 빌리기로 한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걸어갑니다. 한 1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붕어빵 하나 먹으면서. 맛있다. 춥고 배고팠던 두 사람 붕어빵 하나로 다시 힘을 내기로 한다. 따끈해서 순삭했습니다. 이상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띵크도 하나 먹겠습니다. 이걸로써 비상 식량은 다 끝이 났습니다.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4시 55분이고 35,000보 오늘 걸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빠잉.